먼저 25번 제품인데요. 선크림은 무기자차, 유기자차 좀 많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순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일명 순둥자차? 자연 유래 성분이 100%라는 그래서 오가닉 성분도 34.82% 들어있어서 워낙 좀 메이크업 기능을 좀 강조한 그런 제품들 많은데 이거는 좀 순한 선크림에 딱 충실한 제품? 약간의 촉촉함과 매끈한 텍스처로 이렇게 이런 텍스처를 느낄 수가 있고요. 총 9가지 유해 논란 성분을 기준으로 필터링을 진행을 했는데요. 5번. 순둥자차. 15번 제품이 남아있으니까. 오, 차이 나네, 이거 완전. 어머. 아, 이건 도포는 엄청 나. 그러니까. 도포하고 도포가 완전 다르잖아. 어떻게 저러지? 다들 어떤 제품이 각각 뷰라벨이 될 것 같아요? 한 성분으로 유명한 두 브랜드의 대결입니다.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벨 S 브랜드가 뷰라벨 방어전에 성공하는 15번 D 브랜드가 새로운 뷰라벨이 되느냐? 자연 유래 성분이 100%라는 아기부터 온 가족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만큼 15번 D 네, 2018 뷰라벨을 차지한 S 브랜드가 피부 균일도 0.76%를 기록하는 데 반해 15번 D 브랜드가 0.4%를 기록해서 선크림 무기자차 최종 뷰라벨로 선정되었습니다.